교수님이 나눠주는 그 프린트물 어딨냐? 아, 그 내 책상 위에 없어? 책상? 아니, 그러니까 책상 어디? 아니, 잠깐만. 아, 나 좀 하나 좀 정리 좀 하라니까. 아하, 야, 여기 있다. 오케이, 찾았어. 고맙소, 장조교. 아이, 진짜. 그나마. 아, 야. 야, 그나저나, 너 그 논문 준비 잘 돼가냐? 아, 난 도통 길이 안 보인다. 아, 그래서 지금 화성까지 내가 친히 행차하신 거 아니냐. 아, 이 새끼 역시 발 빨라. 어? 저기, 김 교수님 조교분 맞으시죠? 야, 일단 끊어봐. 아, 뭐야? 뭐 이런 거 다 있어. 아이씨, 진짜. 맞지? 오랜만이다. 수원이. 그래, 수원이 맞지? 응. 우연히 첫사랑. 아니, 짝사랑의 상대를 다시 만났다. 교수님께서 급하게 지방에 내려가셔서 내가 오게 됐어. 나보고 잘 설명해달라고 당부하시고 가셨어. 한국은 언제 온 거야? 3개월 전쯤. 박물관에서 일한 거야? 그렇게 됐어. 그랬구나. 한국에 왔었구나. 다른 아이들은 다들 잘 지내나? 연락들은 하고? 다들 바쁘니까 자주는 못 보고. 아, 다음에 동기 모임 할 때 그때 한번 와. 그래, 다들 어떻게 지내나 한번 보러 가야겠네. 그럼 가볼까? 정조회관에서 쓴다며? 조선에서 제일 매력적인 왕인 것 같아. 이 화성을 쌓는 데 들어간 벽돌이 69만 5천 장이래. 와, 진짜 어마어마하다. 이 큰 성곽이 34개월 만에 지어졌다는 게 더 어마어마한 일이지. 아니,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지었단 말이야? 왕의 마음이 전달된 거지. 너 아직도 신발끈 잘 못 묶는구나. 내가 가서 묶어 툭툭. 야. 저기 신발끈. 아니, 내가 묶어줄게. 난 장수원이라고. 나는 김사랑. 너 근데 진짜 예쁘다. 아, 고마워. 그걸 기억해? 그냥 그랬던 것 같아서. 별걸 다 기억한다.
아직 사탕 좋아해? 엄청 좋아하지. 너 기억력 엄청 좋다. 그럼 이건 기억나려나? 뭐? 서양사 특강 시간에 여행 가고 싶은 나라 적어보라고 했었는데. 아, 생각난다. 그때 다른 한 명이 너였어? 조선? 근데 도움 좀 될 거야. 아, 고마워. 나도 만나서 반가웠어. 조심해서 가. 저기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해도 될까? 교수님도 워낙 바쁘시고 이 책도 돌려줘야 하니까. 내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. 사랑쌤! 무슨 짐이 그렇게 많아? 이거 아기실에 갖다 놔야 되는 거. 어, 무거워. 아, 어, 진짜 무거워 이거. 제가 좀 들어드릴까요? 진짜요? 감사합니다. 어디로 가면 되죠? 아, 나 따라와. 초면에 감사해요. 아, 이 정도야 뭐 가뿐하죠. 근데 누구? 아, 관장님 조교분. 아, 그렇구나. 난 또 남자친구인 줄 알았지. 아무튼 조심해서 가세요. 아, 네. 네. 안녕. 수고해. 남자친구라고 하니까 되게 기분 좋다. 무슨 말이야. 그렇지. 하루 종일 여기 있으면 지루하지 않아? 하루하루 날이 가면서 역사가 바뀌는 것처럼 매일 똑같은 것 같아도 새로워. 여전하구나. 그래? 응, 그대로야. 잠깐만. 네, 지대장님. 아, 저야 괜찮죠. 시간이는 제가 해야죠. 아니, 송죽동이 저희 어머니 집인데요. 완전 잘 알죠. 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네. 갈까? 한참 오래 걸렸어. 10년이 훨씬 더 된 것 같은데. 그녀를 다시 만난 게 우연일지 운명일지 그건 가보지 않으면 모르나. 그래도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사실이다. 여긴 어쩐 일이야. 그래도 이렇게 빨리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. 잠시만요. 한 번만. 망했다. 어, 죄송합니다. 나는 김사랑. 너 근데 진짜 예쁘다. 조선? 고구려? 수원시 웹드라마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두 번째 이야기 많이 기대해 주세요.